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제 영상을 항상 즐겁게 봐주시는 비라이더 형제 참여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막동 후랭입니다. 오늘 굉장히 청량한 일요일 아침입니다. 가을이 이제 완전히 완연해서 살짝 아침에는 이제 점점 좀 추워지는 날씨가 됐잖아요. 오늘 저희 형제님들과 같이 멋진 곳으로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두 명의 새싹 라이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싹 라이더를 부흥시키는 부흥의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싹 형제님, 그리고 한 분은 새싹 자매님, 이렇게 두 분의 오늘 초보 라이더들이 있는데 천천히 달리는 게 저희들 또 주 그 특기이기 때문에 천천히 달리면서 안전하게 라이딩 기술도 습득시켜드리고 또 멋진 경치, 가을날의 아름다운 풍경까지 같이 선사드리고 싶어서 오늘 가볼 곳은 전라북도 진안에 위치하고 있는 마이산까지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그래도 근래 들어가지고 굉장히 포근한 날씨에 들어갑니다. 일기예보를 봤는데 오늘 한낮 기온이 거의 19, 20도 그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춥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역시나 아침하고 그 다음에 저녁은 조금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따뜻하게 잘 입고 나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은 또 새싹 라이더가 두 명 계시기 때문에 최고속도 80으로 딱 지금 생각을 잡아놓고 그 안쪽으로 아주 여유있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라이딩을 할 생각입니다. 간혹 보면 초보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아 돌리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초보들은 아무래도 이 코너링에서 가장 위험하긴 한데, 내가 이기지 못할 그 속도까지 올린 상태에서 코너링에 시선 처리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 코너링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제일이잖아요. 이게 뭐 완전히 고급 취미 아닙니까? 예, 고급 취미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속도 되지 마시고 그렇게 달리시면, 아이고 여기 뭐 길 이렇게 꿀렁꿀렁 거리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더 형제자매님들도 다 느끼는 거겠지만 새싹 라이더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과연 제 생각에는 라이딩이 주는 즐거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라이딩을 함으로써 굉장히 안전하게 탈 수 있구나, 어떤 그런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혼자 타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열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즐거움도 좋지만, 가장 첫 번째는 라이딩을 해도 위험하지 않다, 그거를 가슴속에 심어줘야만 자신 있는 그런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를 내지 않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잖아요. 이퀄라이저라는 게 맞아야만 좋은 하모니가 나오듯이 이게 나머지 사람들도 즐겁게 초심을 생각하고, 나도 예전에 처음 탈 때는 그랬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라이딩을 즐겨주는 거죠. 편안하게 함께 그렇게 달리면은 이게 천호비행을 하시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라이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추수가 다 끝난 들녘이 굉장히 을씨년스러운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산이 미륵산이에요. 이 아래쪽에 미륵사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미륵사지 석탑 안에서 사리장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국보급 문화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역으로 등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국립박물관이 생겼습니다. 원래 백제문화에 관련된 국립박물관은 부여에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익산 국립박물관이 여기에 생겼습니다. 언제 시간 되시면은 지날 일 있거나 그러실 때 박물관도 한 번씩 구경하시면은 굉장히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겠네요.
자, 미륵사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형제님들과 잠깐 휴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몸도 쌀쌀하잖아요. 잠깐 여기서 차 한잔 마시면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재밌다. 자, 따뜻하게 커피 한 잔씩 우리 형제 자매님들 드시고 이제 아무튼 또 안전하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충남 그 서천군에 있는 신성리 갈대밭 있거든요. 그쪽 가면 예쁠 것 같은데요. 이제 벌써 이제 은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바뀌었어요. 거기 가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언제 시간 나서 거기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날씨 좋다. 진짜 따뜻하네, 날씨. 와, 낮대니까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느낌이 이렇게 피부로 딱 와닿아요. 오늘 조금 따뜻하게 입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 이게 또 멋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보온이 굉장히 아이고 중요합니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또. 또 내일부터 또 라면 팔아야 되니까 건강 제일입니다. 건강 제일. 자, 우리 라이더 형제님들 한번 담아드려야지. 자, 우리 또 새싹 라이더들 한번 또 담아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우리 자매님 아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새싹라이더세요. 새싹라이더. 자라나는 꽃나무. 자, 우리 공업사 하시는 형님. 그 다음에 우리 형제님, 새싹 형제님. 자, 잘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싹 형제님. 한번 보고 달리는 새싹 형제님. 그리고 우리 또 로드를 서주시는 우리 또 형님. 아, 멋있으십니다. 속도 내지 않고, 예, 우리 새싹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아주 안전 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우후. 멋있다. 자, 여기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우석대학교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전주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 전주 외곽 쪽을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차들이 조금 막히네요. 확실히 이게 단풍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차들 이동이 많은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외곽으로 빠져나오니까 아, 산들이 이제 울긋불긋하게 물이 들어가네요. 아, 이제 지난해 진입을 했습니다. 벌써 산세가 들리죠. 확실히 산악지역이라 굉장히 청량감 있고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렇게 먼 경치 보고 있으면 실제 눈도 되게 피로도 많이 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확실히 라이딩하면서 이런 경치를 보는 게 굉장히 몸과 마음이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계속 올라가니까 기압이 바뀌어서 그냥 귀가 먹먹해지네요. 진짜 산은 산이네. 귀가 먹먹해져요. 답답해요. 와, 여기는 계속 올라가는 길이죠. 그렇게 또 위험한 길은 아닙니다. 그냥 완만하게 이렇게 즐겁게 속도 내지 마시고 올라가시면 굉장히 경치 구경하기 좋은 길입니다. 아이고, 경치 좋다. 와, 확실히 나무들이 울긋불긋하네. 이쪽으로 오니까 이제 진짜 단풍 느낌이 딱 드네요. 여기는 로드를 봐주시는 형제님께서 지금 저는 원래 처음에 그 모래제로 해서 북이 메타세카이어로 해서 마이산으로 가는 전형적인 코스인 줄 알았는데 지금 다르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복귀하는 길에 그곳은 들린다고 그러시네요. 먼저 식사를 먼저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은 저 앞에 보이는 게 마이산이에요. 지금 마이산은
말의 귀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이산, 암마이, 순마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돌산. 네, 마이산입니다. 자, 마이산으로 바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마이산은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가 돌로 되어 있어요. 돌산이에요, 돌산. 완전히. 네, 굉장히 영험한 산으로 정평이 나 있죠. 쫙이 보이시죠? 자, 천천히 이렇게 달리니까 진짜 가을이 온 게 몸으로 다 느껴지네요. 이렇게 달리는 길에도 가을이 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은행나무도 저렇게 익어가고. 떡매죠 이게요. 별거 다 파네. 생생 정보 촬영 중입니다. 네, 저쪽. 아, 그래도 막 산에 오니까 이렇게 나물도 있고 푸짐하고 좋네. 그렇게 많이 봤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건 진짜 처음 보네. 생강. 이게 생강 되네. 생강 돼. 어, 좋아, 좋아, 좋아. 자,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지금 마이산에서 이제 복귀하는 길에 그 오레제랑 푸기 메타세카이아랑 그렇게 지나치는 걸로. 아이고, 날씨 좋다. 해가 뜨니까 진짜 따뜻하네요, 날씨가. 이 새싹라이더 자매님께서 스타트가 아직은 조금 약하죠. 아무래도 시동을 스타트하다가 꺼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새싹라이더에게는 이 안정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동이 꺼먹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손짓으로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고야, 이 길도 이쁘다. 여기는 그냥 은행나무가 양쪽으로 이렇게 딱 완전 샛노랗게 되면 진짜 예쁘겠네. 이게 은행 또르르 떨어질 때 진짜 예쁘다. 아이고, 취한다 취해. 풍경이 4시만 돼도 해가 조금 이렇게 살짝 꺾이잖아요. 그러면서 기온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게 복귀하다가 밤을 만나는 경우가 요 근래는 좀 있습니다. 해가 짧아졌기 때문에 밤을 만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보온에도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멋있다. 오, 여기 진짜 멋있죠. 오. 가을이네. 완전히 가을이야.
형제님들과 마지막으로 여기 커피 한잔 마시고 여기에서 이제 군산으로 바로 이제 다른 데 거치지 않고 복귀 라이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맛있게 커피도 먹고 담소도 나누고 오늘 우리 새싹라이더 두 분 부흥에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한번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런 시골길은 뭐 빨리 달리는 것보다 이런 나무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구경하면서 가는 그 재미죠. 꿀잼이죠, 꿀잼이. 빨리 안 달려도 볼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으니까 해 떨어지기 전에 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해 떨어지고 가면은 가는 길도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이제 군산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저희 아파트도 보이네요. 오늘은 새싹라이더 두 분과 형제 자매님하고 같이 라이딩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안전하고 즐겁게 라이딩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게 또 새싹라이더들과 같이 이런 부흥의 시간을 가져야만 또 잘 사는 또 그런 라이더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미친놈만 하시네요. 날씨가 이제 점점 쌀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절기 건강 유의해야 될 그런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항상 건강에 신경 써주시고 또 라이딩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또 보온도 확실히 좀 대책을 하시고 라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이제 다마스를 가지고 캠핑을 한번 떠날까 합니다. 너무 바이크만 탄 것 같아서 다음 주는 또 즐겁게 또 캠핑하는 그런 모습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변변치 않은 영상이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이쯤에서 이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사막동 호랭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름 35km 더 갈 수 있으니까 갈 수 있겠다. 가게까지.